자, 여러분, 결정구조에서 크리스탈, 뭐, 레티스, 이런 데 들어봤죠, 그죠? 네, 들어봤는데, 규칙적으로 그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거, 얘가 고체죠, 여러분, 그죠? 액체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원자의 하나 분자를 이루어서 H2O 같으면 물에 관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서로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이제 그 과일 가게 주인 되시는 분이 배열을 하겠죠, 그죠? 배열을 하게 되면 얘를 가게가 있고 이 가게의 부피가 있을 겁니다. 볼륨이 있으면 최대한 개수를 많이 쌓아서 팔고 싶죠, 그죠? 심지어는 뒤에 사과를 쌓아놓고 나서 뒤에 뭘 갖다 놓, 뭘 갖다 놓습니까? 시장에서. 거울도 갖다 놓죠. 거울도 갖다 놔서 부피가 넓게 보이고 배열되어 있어서 같은 볼륨에 대해서 개수를 많이 쌓고 싶다. 근데 개수를 많이 쌓는 방법은 아무래도 규칙적인 배열을 해주는 게 제일 많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해보면 아파트가 모양은 없지만 네모 반듯한 직육면체가 가장 부피 대 그 사람이 살 공간이 제일 넓은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옥수수 형태로 만들었거나 다리 형태로 만들면 걔는 사실 부피에 대해서 공간은 사실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는데 이런 그 규칙적인 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쌓을 때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는 정육면체를 생각하고 정육면체의 여기 애톰을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코너에다가 배열을 해서 전 공간에다가 배치를 하는 이런 형태가 제일 가장 쉬운 구조입니다. 이게 보통 심플 큐빅이라 그러죠. 간단한 큐빅 구조. 자, 그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애톰들이 배열을 해서 레티스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격자 구조 할때 이런 구조를 심플 큐빅 구조가 있고 심플 큐빅 뭐 FCC 뭐 BCC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FCC는 뭡니까, 여러분?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고 다 BCC는 뭐죠? 바디 센터드 큐빅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떤 배열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그 전체 부피에 몇 개의 개수가 들어가는지 이런 결정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지금 첫 번째 할 파트가 왜 자꾸 뜨죠 이렇게 할 파트가 결정 구조에 관한 얘기거든요. 결정 구조 하는 겁니다. 결정 구조 하는 얘기인데 자, 보는 것 구조 분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이 여기 나옵니다. XRD라 그러는데 이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자 구조의 구조를 알아내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이죠. 여러분들이 그 영의 간섭 실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영의 간섭 실험. 영의 간섭 실험 들어봤습니까? 영의 간섭 실험이 뭐죠? 이게 봐요. 네? 두 개의 슬릿을 이용해서 그 슬릿이 빗을 이렇게 조였을 때두 슬릿을 통과해서 서로 만났을 때 보관 간섭, 뭐 소멸 간섭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보면 이렇게 슬릿을 두개 만들어 놓고 뒤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있고 레이저 빛을 조이면 이렇게 레이저로 조이면 이게 레이저죠. 조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빛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 빛하고 만났을 때 여기에 레이저 빛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고
주말 기도하고 서로 만나서 그 차이 있죠. 이게 거리가 d라 그랬을 때 여기 세타하면 d 사인 세타 해당되는 게 요 거리입니다. 여기 요 경로차 경로차라 그러죠. 경로차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빛이 그 들어가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고 똑같이 빛이 들어가서 열에 들어갑니다. 이게 일종의 페이스인데 페이스가 잘 정의되어 있는 코히어런트한 라이트. 코히런트 라이트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D 사인 세타가 D 사인 세타가 요 경로차입니다. 그 D 사인 세타가 얘가 람다의 n성이다. 그러면 이건 어떤 케이스입니까? D 사인 세타가 n 람다다. 파장의 정수배다. 그러면 빛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뜨네, 이렇게. 이게 D 사인 세타가, 여기 보면 거리가 D죠, 그죠? D인데, 근사적으로 D 사인 세타가 되면 여기 거리죠, 그죠? 그 거리인데, 이 거리는 빛이 여기로 간가, 위로 간가 하고, 밑으로 간가 하고, 이 경로차가 D 사인 세타입니다. 얘가 파장의 정수배가 된다는 얘기는 같은 모양이 같이 겹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같은 말 같이 겹치니까 빛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일단은 보강이 되기 때문에 밝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밝은 빛. 밝은 빛. 그럼 얘가 D 사인 세타가 N 람다에다가 2분의 람다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 플러스 2분의 1의 람다다. 이래 되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일 때는 어떤 겁니까? 서로 모양이 n 람다일 때 파장의 정수배에 됐을 때는 서로 보강하게 되는데 이게 파장의 반 파장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합치면 여기 되죠. 얘는 어두운 겁니다. 얘는 소멸이 되어서 어두운 점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중심을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빛이 이래 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그 이중 슬릿이 있을 때 이중 슬릿이 있으면 빛이 위로 간 경우하고 밑으로 간 경우하고 세타에 대해서 쭉 바꿔보면 보강 간섭은 빛이 밝게 그다음에 그 소멸 간섭은 빛이 어둡게 밝게 어둡게 나타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 코히어런트 해야 됩니다. 뭐냐면 거리 D에 대해서 빛은 이렇게 쪼여졌을 때 바로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페이스가 똑같다고 페이스 출발과 진행이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출발과 진행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밝고 어둡고 얘를 알면 뭘 아냐면 람다는 우리 빛의 파장을 알고 그죠? 파장을 알고 세타는 요 위치에 따라 세타가 달라지니까 세타 0일 때 첫 번째 밝은 빛은 파장 하나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때 세타는 그때 세타를 제로로 세타 1이라 그랬을 때 D 사인 세타 1을 1 람다 n이 1일 때 보게 되면 거꾸로 뭘 알 수 있냐면 b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b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람다하고 사인 세타를 보면 사인 세타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보면 이 b라는 것은 람다하고 크기가 완전히 다르겠습니까? 아니면 비슷하겠습니까? d하고 람다가 비슷한 값이겠습니까? 전혀 틀린 값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5단을 갖겠죠, 그죠?
오전을 갖출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D가 만약에, 람다가, 얘를 400나노메타다. 400나노메타인데, D가 얼토도 않게 1m가 되긴 어렵죠. 그죠? D가 1m에, 람다가, 1람다가, 400나노메타다. 그러면 이 사이즈에 따라 어떻게 맞춰줘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영에 가깝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요걸 만약에 30도다. 그럼 사인 30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아, 2분의 D는 람다니까. 그럼 뭐냐면 D는 2람다죠. 그 대략 30도 정도에서 얘가 첫 번째 D가 나타나서 그랬을 때 얘는 우리가 측정한 영역에서 이 D는 2람다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그 간섭 무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간섭 무늬 간격, 또 간격 있죠? 그 간격으로부터 우리가 거꾸로 D를 안다는 거거든요. 이 슬릿의 간격을 아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D가 람다하고 5도 같습니다. D가 5도 같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어떤 간격을 알고 싶을 때 이제 이중 슬릿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보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애톰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되는데 자 여러분 보면 이 반질반질한 요 화면 있죠. 반질반질한 화면이 그냥 연속적으로 보이죠. 연속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눈이 아주 굉장히 흥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연속적일까요? 연속적일까요? 아닙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원자 입장에서는 제 그림을 이렇게 원자의 배열로 표현했는데 위에 첫 번째 레이어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봐서는 얘가 그냥 맨질맨질한 그런 표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표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빛이 가게 되면 빛이 요래 갔다가 요래 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요렇게 온 거하고 여기서 빛이 요래 와서 요렇게 온 거하고 딱 생각해 보면 이제 보면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온 거하고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는 그냥 여기서 보면 그냥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반사됐고 하나는 요래 들어갔다 요래 나왔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요 두 번의 경로가 더 생겼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보면 얘는 요렇게 요래 갔고 얘는 요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럼 페이스를 보면 요때는 페이스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페이스 왔다. 요래 왔다 보면 얘는 요렇게 와서 요래 됐고 얘는 요렇게 와서 또 일로 한 바퀴 돌아서 반사돼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파동이 요렇게 와서 반사된 거하고 요렇게 반사돼서 된 거 보면 요런 차이에 경로차가 생겼기 때문에 이 경로차가 아까 똑같이 어떤 파장의 정수배냐 파장의 반파장의 정수배 플러스 반파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소멸 간섭하고 그다음 복원 간섭이 생겨서 얘도 각도에 따라서 또 점이 사람 눈이 봤을 때 밝은 점과 어두운 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렇게 된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관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 보면 자 라우의 반정. 저는 옛날에 실험을 해봤는데 보면 라우의 반점 실험이 있는데 자 그림에서 살짝 봐요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 이제 이런 애톰이 배열되어 있고 빛이 인커밍 빔으로 들어가서 딱 반사되는 어떤 조건에서 보면 여기서 고관 간섭이 일어나면 빛이 요즘에 나타나고 여러분 그 질문은 왜 이게 까만 점인데 왜 그러냐
까만 점인데 왜 그랬습니까? 방금 분명히 밝은 점이라 안 그랬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넌센스 퀴즈인데? 분명히 밝은 점이라 그러지 않았냐? 왜 지금, 이런 특별한 조건에서 검은 점이냐? 이래. 예? 아, 맞아서 번진 거. 아, 멍들었다고? 좋은 예네요. 이게 보면, 얘는 지금 필름이거든, 필름? 이제 맞아서 탄 거죠, 뭐. 네, 타서 여기가 밝은 점이거든요. 사람 눈이라면, 여기에 이제 원자 구조가 있으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얘는 반장을 보는 건데, 이 반장을 보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슬립인 경우에, 그, 밝고 어두운 거를 판별하는데, 그 각으로부터 그 슬릿의 간격을, 알고자 하면 그 슬릿의 간격하고 쓰는 파장이 비슷하죠, 그죠? 그죠? 파장이 비슷한데, 얘를 보면, 이런 원자의 배열에, 이래 있는데, 원자의 배열과 비슷한 파장에 빛을 써야지 얘가 이런 반점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결정 구조에 그 규칙적인 원자의 배열을 알 때, 그 결정 구조를 규칙적으로 한걸 알고 싶으면 그 규칙성에 가까운 빛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빛을 쓰는데 이 경우는 엑스레이 빛이거든요. 이건 엑스레이입니다. 이 라우의 반점이라는 게 엑스레이 빛입니다. 얘가 엑스레이. 자, 이게 빛이거든요. 얘는 포톤입니다. 자, 이것도 계산해 볼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러분 그 전자현미경으로 그 물질을 가끔 보기도 하죠, 그죠? 전자현미경을 보는데, 일렉트론 빔, 얘도, 많이, 가속이 되면 얘도 파동을 특성을 가집니다, 파동. 다음, 뉴트론 빔도 얘도 파동 특성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이런 엑스레이하고 일렉트론 빔하고 뉴트론 빔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빔이 있을 때 그 빔의 파장을 알면 그 규칙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엑스레이하고 일렉트론 빔하고 뉴트론 빔의 파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대충 계산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대충 계산해보고 얘는 언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원자 구조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파장이 비슷해야 되죠, 그죠? 파장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파장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